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고 마지막 4사분기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또 열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해에 우리 영적인 삶과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뭐 잘 거두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싸움은 잘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 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신을 싸워서 설득시켜서 또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인생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싸움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싸울 때에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고 우리의 명령권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자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인생길을 걸어왔는가,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늘 나 자신을 점검해 왔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원인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순종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최초의 실패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유명한 사건이죠. 죄악의 시작, 원죄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의 성격은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의 깊이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순종에 대한 결여가 거기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을 최초로 주셨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단언적으로 말하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고요,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노라고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 보이지 않고 흐려 보이고 우리의 순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뱀은 이 사단마귀가 틈탄 짐승이었습니다. 이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의심을 부추기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참 묘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 하나만 빼고요. 자, 금지한 것은 극히 일부이고 허락하신 것은 거의 전부인데 마귀가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온갖 관심을 집중하도록 질문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것에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교묘하게 뱀의 말에 귀에 듣고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우린 듣는 것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죠. 읽고 듣는 것, 검색하는 것,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의 말,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온갖 소문들, 요즘은 뭐 유튜브나 뭐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속적이고 허무한 철학들이 다가옵니다. 거짓 뉴스도 참 많아서요, 분별하기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음성을 내 마음에 둘지를 매일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박혀 있을 때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이 하나님 말씀과 그 진리가 뿌리 깊게 자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가 있으면요, 잘못되고 미혹된 음성이 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하는 것을 즉각 분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요, 내 마음에 들은 어떤 소리가 들어올 때 혹해서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힘쓰시는, 그래서 잘못된 소리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마귀의 왜곡에 대해서요, 하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서 잠시 희미해졌어요. 흐릿해졌어요. 어중간한 태도를 취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좀 흐려지고 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자, 말씀이 흐려졌어요. 먹지 말라, 이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로 변했고, 정녕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탔어요. 사단마귀 음성을 듣자 하나님 말씀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마귀의 말을 듣자 마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거짓말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와 거짓을 일삼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본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태초부터 거짓을 행한 자입니다. 요즘 뭐 거짓 뉴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이리저리 퍼날리는 도구로 쓰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확실한 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나도 그 거짓말이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는 퍼날리는 데 수고를 감당하지만 거짓을 확산하는 데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믿기로 유혹하고 묻고 나면 거짓을 심습니다. 우리도 그런 수없이 많은 거짓 가운데 있잖아요. 너희는 이 돈이 필요해, 이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아니,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돈만 행복을 줍니까? 잠깐만 죽을 줄 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거짓입니다. 잠깐 거짓말 해봐라, 누구도 모를 거야. 누구도 모르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거짓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다들 하는 관행일 뿐이야, 그냥 해. 그래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발각된다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혹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죄짓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거짓에는 자유가 없고 속박만 있습니다. 큰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들고 거짓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삶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교만이란 말이 있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상황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착각할 때에 교만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잘 알거나 더 잘 분별하거나 더 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행위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 우리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비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성경상의 모든 조항, 특별히 금령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음성 듣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귀의 소리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전과 좀 다른 게 보인 것 같아요. 3장 6절을 보니까 하와가요,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겉보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인데 우리가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좋아 보여요. 뭔가 달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 어떤 영역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역이 정말 위험한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럼 죄가 자르면은요, 사망을 낳습니다. 마음에 욕심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욕구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그 욕구를 과도하게 자극하여서 균형을 잃고 탐닉하게 만들 때에 지나친 욕심, 죄를 짓는 욕심이 됩니다. 하와가 마귀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욕망을 절제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먹음직하다, 식욕이 자극됐습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 작동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지식의 욕망입니다. 아, 하나님이 가진 지혜, 하나님과 비견해서 하나님을 누르고 내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음성은 먹지 말라지만 육적인 음성은 먹자 취하자, 잘못된 감각적 욕망이 자극돼서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결단코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 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꾸만 어긋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것을 아주 절실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전임 교육자들한테 제가 전부 일종 대형 면허를 따라고 했습니다. 뭐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유치원 버스, 교회 버스 네 대나 있는데 급하고 바쁠 때 누가 메워줘야 되는데 없어서 쩔쩔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상시에 돕자 그러면서 우리 부교육자만 시키면 좀 미안하잖아요. 저도 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일종 대형면을 취득했습니다. 결론은 취득은 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 큰 차를 몰라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근데 강사가 정말 그 주마간산으로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막 가르쳐준 다음에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제가 머리가 그렇게 그다지 좋진 않으니까 해봤어요. 밟고 넘어가고 삐 소리 나고 뭐 난립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저 그래도 25년 동안 무사하고 사고도 별로 없이 운전도 잘 해왔는데 일종 그 보통 면허를 하루에 필기부터 실기까지를 딱 통과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얼마나 옆에서 저한테 뭐라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냐고, 가르쳐준 대로 하라고 막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우, 제가요 그 자존감이 막 사라지고요, 멘탈이 붕괴되고요, 그 소리 듣고 더 안 돼요. 그래서 에라 내치는 대로 해보자고 운전해봤거든요. 예, 10.5점씩 감점돼서 5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 김과로용이란 목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강사가 막 하는 말을 전부 녹음을 해놨어요. 그 녹음한 걸 전부 저를 위해 타이핑을 한 다음에 저한테 두 장을 줬어요. 그거 보니까 아,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두 바퀴, 여기는 세 바퀴, 여기서 뭘 보고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날은 그걸 보면서 연구하면서 실수를 되짚어가면서 계속 정말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점수가 점점 올라가서 시험 마지막 그 자가 테스트에서 100점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 볼 때 그 자신 있게 봤다가 좀 까여서 85점을 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 아저씨한테 엄청 욕먹으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만 더 가르쳐준다고 막 돌리면서 가르쳐주는데, 저 그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5점 인생 나오고요,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합격점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말씀대로 해라, 시킨 대로 해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요. 하나만 먹으면 괜찮겠지, 누가 보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행복하고 합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던 대로 이래도 문제없었는데 안 됩니다. 밝고 삐소리 나고 벌점 나오고 결국은 불합격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망할 것이로되 하나님 말씀 따라 영적으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과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자, 결국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진 건 맞는데 엉뚱한 게 보여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건 사단마귀 속임수고요. 오히려 자신의 벌거벗은 게 보이고요, 수치스러운 게 보이고 부끄러운 게 보입니다. 속은 겁니다. 요즘 애들 말대로 낚인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럼 이전 같으면 하나님 너무 반가워서 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오늘 이거 따먹었어, 이거 좋았어요 막 조잘조잘 얘기할 텐데, 3장 8절이 어떻습니까? 바람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거닌 소리를 들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찌하여 숨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숨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은 걸 알려줬느냐? 너희가 내가 그만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 고통이 시작입니다. 내가 그만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그러면은요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책임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했던 그 여자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이죠. 두 번째 원인 여자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 의해서 사람과의 단절이 오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가 내게 주었잖아요 남탓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뭔 문제 생기면 내 탓이요를 잘 안 합니다. 이 사람 탓이요, 당신이 안 했잖아, 그때 말 듣지, 내 탓이요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시키는 대로 하랬잖아,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아이들은 아니 그게 하면서도 서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죄의 열매죠.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비결은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것인 것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단절이 되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요,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단절, 이 고통과 단절을 피하려면 말씀을 내 삶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절은 어떻게 파급됩니까? 모두가 고통받는 걸로 파급돼요. 3장 14절에 보니까요,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틀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신 피조물의 고통이 맙니다. 뱀이 미혹을 받았는데 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요,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 여자에게는요 남자의 지배를 받고 출산의 고통이 더하게 됩니다. 3장 17절에 보면 남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만 듣고
자 어떻게 되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도 저주를 받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통을 수여받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당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온 피조계에 확산되었습니다. 동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모두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대신 내 육신의 음성, 내 생각을 따를 때에 이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날 때 온 인류와 피조물이 이런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그때부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사인을 주셨고 결국 그때 피 흘렸던 양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 받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는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성품을 배우고 그 뜻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에 마귀의 교활한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것이며 속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사문기에는 하나님 음성 따라 못한 것 잘 정리하여 열매 맺겠습니다. 세상의 음성, 육신의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음성 따라 삶으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